예수님은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어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쳤으며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랍비여,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맞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가 물었어요.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부모님에게서 육체적인 생명을 받아요. 육체적인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삶을 주세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지만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튼 것을 기억하느냐? 노뱀을 본 사람은 모두 나았다. 이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니고데모에게는 새로운 생명, 즉 영생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어떤 것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었어요. 영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